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는데 조금 낯설 겁니다. 이분이 짝수란 뜻도 있고 평평한이란 뜻도 있죠. K-E-E-L은 있죠. 장음이에요. 장음. 키일. 키일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K-I-L-L 있죠. 요거는 단음이에요. 그럼 care, care, tell me, tell me. 장음이 아니고 이건 요건 장음이에요. 발음이 거의 같아요. KI고 KE이지만 E자 두개 있는 건 장음이에요. 킬, 입은 킬, 그리고 요거는 킬, 킬. 바로 죽이는 거죠. 킬. 야, 짝수, 이븐 넘버, 어느 넘버, 이븐 넘버, 그러죠? 우리말로, 이건 뭐, 평조선이란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이순신 장군이 평조선으로, 일본 배들은 평조선이 아니죠. 일본 배들은 이븐 킬이 아니에요. 평조선이 아니죠. 아무튼 밑바닥이 평평한 거, 용골이라고도 하죠.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는 이렇게 있으면요. 배가 옆에서 이렇게 떠 있, 세로로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돛단배가 있든 뭐에 있든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아래가 이렇게 용골처럼 이렇게 쭉돼 있는 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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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죠. 쓰러지면 무너지죠. 원래 이렇게 용골은. 따라서 이게 이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평조선처럼 되면요 안 쓰러지죠. 이렇게 되면 평조선이 되는 거죠. 균형, 안정, 침착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느 이분 케어. 어느 이븐 케일 케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봅시다. You should be focusing keeping trade with EU. EU와 무역 거래를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어느 이븐 케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And making sure 확실히 하는 것이 집중해야 된다. We have the right immigration rules. 적합한 이민법이 자리에 놓이게. Post Brexit, Brexit 후에 to allow talented people, 재능 있는 사람들을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서 to easily move to the United Kingdom, 영국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제대로 된 이민법을 갖게 하도록 확실히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은, 자, she was silent, 잠시 조용했다. That's the only good thing. 유일하게 좋은 것이요. I can see good about it. 그거하고 관련해 좋게 내가 볼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To, 조에게 말한 거죠. You help keep away the darkness. 어둠을 쫓아내는 돈데 도움을 줬어. Help 목적어 뻔하니까 안쓴 거예요. Forever. 영원히 let me hold the darkness at bay. 요 at bay는 짓다는 뜻이라 그랬죠. 짓기만 하고 덤벼들지는 못하는 거죠. 어두움이 짓기는 하되 더 덤벼들지는 못하게 hold keep 유지하게 해주세요. For you 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두움을 더는 덤벼들지 못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Let me help you 도와줄게요. You find the dawn 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줄게요. Don't say it 말은 하지 마시고요. Keep it on the 평조선인 거죠. On the keel on the even keel이죠. 마음속에 평안히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뭐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도 위에 게 있으니까 뭐 밑에 거는 그럭저럭 이런 표현법을 외워두면 됩니다. 쭉 내려가죠. 포커스 불이 피는 곳, 킬, 킬 용골 평조선 이런 뜻이죠. 뭐 기절시키다도 있지만요. 옆으로 탁 넘어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단음과 죽이다의 단음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용골, 뼈골자죠. 용의육뼈죠. 갈비뼈, 용의 갈비뼈란 뜻이에요. 어느 even keel 이렇게 되면 침착한, 평온한 이런 뜻이죠. 배가 평평하게 유지되게 하는 데서. She had a knack of 재능이 있다. Keeping us on an even keel. 이내는 어떤 비상시에도 우리를 침착하게 하는,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는 기술이 있다. I don't know how to keep on an evil. Even keel, while you are trying to, 그렇게 많이 상의한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When the workers are 불행할 때는 it is difficult. 공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 뭐, 유지하는 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조금 해석이 잘못됐는데 용서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